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란지오 그래픽입니다. 오늘은 우리 절지 동물들이나 우리 파충류에게 보편적으로 많이 먹이는 먹이죠. 이 밀웜에 대해서 사육 정보랑 이제 간단히 제가 키우는 노하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보이는 통이 3개가 있는데, 이 통에는 전부 다 밀웜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는 지금 큰 애벌레 사이즈가 있고요. 지금 가운데는 좀 중간 사이즈, 한 극소는 아니고요, 한 소에서 중사이로 넘어가는 단계. 그리고 오른쪽에는 극소 사이즈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밀웜은 지금 보시면은 제가 먹이를 줘놨어요. 지금 당근을 줘놨는데 아주 와구와구 잘 먹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밀웜 사육통은 제가 지금 리빙박스는 아니고요, 이게 무슨 통이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락앤락 그런 비슷한 통에다 키우고 있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위에다가 환기 구멍을 이렇게 따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환기 구멍을 따로 설치를 해놨고요. 이거 제가 칼로 잘라가지고 이제 이런 다이소나 이제 화분 파는 데 가면은 루버망이 있어요. 루버망을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글루건으로 이렇게 붙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글루건으로 붙였고요. 이 밀웜들은 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뚜껑을 열고 사육하시거나, 뭐 아니면은 뚜껑을 닫고 사육하시더라도 이렇게 환기 구멍을 만들어서 사육하시는 게 좋습니다. 밀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습도가 높아지면 애벌레들이 죽거나 아니면은 냄새가 많이 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꼭 환기 구멍을 열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른 통도 열어볼까요? 이렇게 다 지금 당근을 돌았습니다. 밀웜이 많이 먹는 야채를 보면은 이제 뭐 상추 같은 것도 많이 먹여도 괜찮고, 뭐 호박도 괜찮고, 뭐 지금처럼 당근도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당근을 많이 먹입니다. 상추 같은 경우는 이 씻어서 농약 때문에 좀 씻고 나서 뭐 휴지로 이렇게 좀 닦아줘도 물기가 좀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지금 밀웜이 있는 데다가 지금 이밭 밀웜이 있는 곳에 제가 밀기울을 넣어놨는데, 밀기울이랑 물이랑 이렇게 많이 섞이면은 썩을 수 있습니다. 밀기울이 썩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딱딱한 야채 중에 당근을 주고 있습니다. 이 당근 같은 경우는 잘 먹고 있죠? 이 당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얇게 잘라서 넣어주고요. 한 2, 3일에 한 번씩, 2, 3일에 한 번씩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밀웜들이 아주 잘 먹어줍니다. 그리고 야채를 넣고 남을 수가 있어요, 야채가. 그러면 이렇게 하루 정도는 놔두시고, 하루가 지난 후에는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야채가 썩을 수 있기 때문에 빼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 밀웜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 사육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자, 이 밀웜들은 일단 온도는 5도에서 한 25도 사이로 고루 잘 지내고요. 온도가 낮으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자랍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 빨리 자라겠죠? 운동을 보면 빨리 자라고요. 영하로 내려가면 죽어요. 영하에서는 좀 키우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일단 좀 낮은 온도에서 키우면 늦게 자라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렇게 새끼 파충류나 아니면은 뭐 절지동물 지네나 뭐 타란툴라 뭐 아니면 전갈 유체가 있으신 분들은 극소 사이즈로 이런 농장에서 밀웜을 입양을 해가지고 차가운 곳에 두면 천천히 자랍니다. 그럼 천천히 이제 유체들한테 적당한 사이즈로 먹일 수 있거든요.
큰 밀어내는 잘 나가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선선한 데서 몇 마리 이렇게 구분해서 키우시는 걸몇 마리 너무 적고요. 한 몇십 마리 정도는 시원한 데서 키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만약에 집에서 밀웜을 사서 자기는 번데기까지 키워서 성충까지 키워서 알을 낳겠다. 알을 낳아서 사이클을 돌리면서 따로 밀웜을 구매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제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큰 사이즈, 중간 사이즈, 작은 사이즈 해가지고 크기별로 키우세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자, 이큰 것들이 먼저 성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간 사이즈가 성충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작은 사이즈가 될 거예요. 자, 큰 놈이 먼저 알을 낳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간 사이즈, 작은 사이즈들이 만약에 이렇게 따로 있지 않고 한꺼번에 같은 사이즈가 있게 되면 다 같이 성충이 돼서 중간에 먹일 먹이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뭐 절지동물이나 우리 파충류한테 먹일 먹이가 없으면 동물들이 굉장히 배고프겠죠? 굶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즈별로 좀 키우면서 뭐 왼쪽에 있는 이런 큰 애벌레들이 성충이 돼도 나머지 먹일 여유에 애벌레들이 있어야 됩니다. 애벌레 같은 경우는 성충이 알을 낳으면 뭐, 한 20일 정도면은 부화를 해요. 뭐, 온도가 좀 높으면 한 15일이면 부화를 하고요. 부화한다고 해도 굉장히 작습니다. 주체한테 먹일 사이즈도 안될 정도로 작기 때문에 바로 먹이는 거좀 힘들고요. 알에서 깨어나고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지나야 좀 볼랑 말랑합니다. 자,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보통, 이런 야채 주는 거 말고 보통 밀기울 주문해서 이렇게 바닥 깔아주시면 이 밀기울도 먹고 아니면 시중에서 이렇게 파는 마트에 가면은 엿기름이 있는데 엿기름 넣어도 잘 먹습니다. 밀기울, 엿기름 넣어도 둘다잘 먹으니까요. 뭐 기호에 따라서 선택해서 넣어주셔서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환기가 정말 잘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중간중간 야채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통 안에 너무 많은 밀웜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공간이 좁아지면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밀웜이 좀 잡아먹는 게 그럼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래도 공간이 많이 좁으면 서로 잡아먹어요. 약한 개체는 잡아먹기 때문에 이게 좀 공간의 적정량에 만약에 뭐 중간 이 정도 사이즈다. 이 정도 사이즈만 한 300마리 정도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가운데 통에 한 300마리, 그리고 뭐 오른쪽 통에 이 통에 한 300마리, 이 통에 한큰 사이즈 100마리 키우고 있는데 딱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밀웜 사육 정보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먹이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개체들한테 잘 키우셔가지고 건강한 먹이를 급여하시는 게이 사랑하는 우리 애완동물, 절지동물, 파충류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양소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요. 네, 오늘은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